모두들 털하입니다. 재밌는 질문이에요. 자 봅시다. 이선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전 좀 공감이 돼요. 그림을 연습하려고 그러는데 고수들이 맨날 물어보면은 많이 그리라 말만 할 거야 아마. 시간이 좀 있는 분들, 좀 친절한 분들은 뭐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제일 많이 듣는 이 답변은 일단 많이 그려라. 많이 그리면 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거고 이거는 거의 그림계의 국룰이기 때문에 많이 그리면 는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선주님처럼 아니 뭐 무슨 그림이 무슨 웨이트 트레이닝 같이 근육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그린다고 무조건 느는 겁니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가 충분히 납득이 안 되면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잘한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한테 엄격하다. 어허 하라면 하는 거야. 머리로 생각하지 마. 근데 나는 그 말에 반대거든. 아니 많이 그리라는데 많이 그리면 느는 어떤 그 메커니즘, 많이 그릴 때 그림이 느는 어떤 그 과정, 원리 그런 게 내가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이 험난한 여정에 뛰어들 수 있지. 그럼 이제 또 고수들은 얘기하지. 어허 하라면 하는 거야. 어디까지 알아보고 왔어. 그거 해가지고 뭐 안 되면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나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설명하는 게 힘드니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결과만 얘기하는 거야. 많이 그리면 는다. 근데 사실 맞긴 맞거든요. 결과만 놓고 보면 맞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결과만 얘기하면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선뜻 다이빙을 할 용기가 안 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나는 이제 그런 고수들보다 그림은 못 그리지만 설명력은 100배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을 팔아보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니 운동같이 근육이 느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쓰는 행위죠? 바로 몸을 쓰는 행위입니다. 정신력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말은 틀린 게 되지만 정신력과 염력으로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종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몸을 쓰는 행동이죠. 자 이제 몸을 쓴다는 개념을 아주 저해 상도로 보는 사람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근육을 성장시키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몸을 쓴다는 개념에는요 성장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강도, 두 번째는 섬세함. 그죠? 근육을 성장시키는 건 강도라면 섬세함이란 건 뭘까? 신경계가 어느 정도로 고해 상도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저 안 쓰던 길을 내는 과정. 이해지최님 훌륭한 막타였습니다. 몸을 쓰는 행동을 하는 순간 언제나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발음을 교정하는 것도 요 원칙에 들어가고요. 악기를 연습하는 사람도 요 원칙에 들어갑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어떨까?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손가락을 못 움직이고 손가락이 분화가 안 된 것처럼 주먹을 쥐고 통째로 흔듭니다. 팔 전체를 흔들지. 그 아이가 조금 시간이 흐르고 섬세함을 얻어서 섬세함 테크트리를 따가지고 플러스 1 플러스 1을 찍기 시작하면 테크트리를 찍기 시작하면 이제 팔꿈치 아래만 움직였다가 손목을 움직였다가 나중에 손가락 다 움직이죠. 점점 더 분화되지. 몸의 모든 동작은 난 이거 악기 배울 때 많이 배웠는데 그림을 그리는 게 정확히 여기 들어가요. 이 뇌를 중심에 두고 멀어지는 쪽으로 점점 더 분화시켜 나가요. 크게 쓰는 것에서 점점 더 섬세하게 작게 쓰는 대로 분화가 되거든.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이 머리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을 내는 행위거든요. 근데 근육은 상처를 주고 회복이 되면서 두꺼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킬, 섬세함, 해상도, 이 분화 요것도 많이 가본 길은 자동으로 가게 돼 있고 더 빨리 가게 돼 있고 더 정확하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가 정확히 그래요. 수없이 많은 각도에서 수없이 많은 길이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강도의 선들을 긋고 찍고 교차하고 잇고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그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하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연습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퉁 쳐서 많이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입체를 상상하는 능력, 상을 그려내는 능력에 더해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림의 영역은 아주 넓습니다. 순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지라는 언어에 깊게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달라요. 근데 만화 쪽에 국한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어떤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을, 이미지를 구현화시키는 어떠한 종류의 테크닉이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이잖아. 거기에서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 컴포지션이라 그러죠. 구성 이런 개념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다 말을 하면 이제 끝도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많이 그리면 늡니까? 라는 말을 무조건 믿으라고 말해도 안 믿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그리면 왜 느냐? 우리의 몸뚱아리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인데 안 가던 길을 계속 내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많이 그리는 사람 둘이 있을 때 누구는 빨리 늘고 누구는 덜 빨리 늘거든? 무슨 차이냐?
내가 원하고 있는 종류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알수록 많이 그리는 게 빨리 영향이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그리면 늘긴 느는데 중구난방으로 들어.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하라 그래? 모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종류의 거장이 있으면 모작해보면서 큰 방향을 잡는 거 많이 해보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던 종류의 만화가드 그림 따라 그리면서 기호에 대해서, 인체 스타일에 대해서, 선의 종류에 대해서, 전반적인 미감들에 대해서 몸을 단련하는 것부터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내 눈이 보고 있는 어떤 형상을 그대로 모작하는데 손이 내 손이 똥손이라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꾸 저런 모양의 선이 안 나와, 저런 모양의 원이 안 나와, 눈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 가던 곳에 계속 길이 생기는 거야. 미세한 근육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것도 운동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 몸을 통제하는 능력이 늘면 그때는 이제 몸의 능력보다는 머리의 능력과 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선주님, 일단 본인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그림 그려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종류의 그림들을 눈으로 많이 담고 머리로 많이 떠올리고 손으로 많이 재현해보고 이 3단 3조합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세 가지가 모두 있으면 상당히 도움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가 꼭 없어요. 많이들. 예를 들면 많이는 그렸는데 머릿속에 이런 종류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게 없다. 그런 분도 계시고, 좋아하는 그림은 뭐 픽시브 이런 데서 맨날 보지만 많이 안 그렸다. 이런 분도 계시고, 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좀 빨리 늡니다.